바로 대한 제국을 선포합니다. 황제의 나라 대한 제국을 선포하고 있더라. 이게 바로 이제 1897년에 있었던 대한 제국입니다. 이 대한 제국을 여러분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. 대한 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물이 뭐냐면 예, 그게 바로 원구단과 예, 황궁우라는 거예요. 황궁우라는 겁니다. 자, 원구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. 왜냐하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존재는 딱 한 명. 바로 중국의 황제밖에 없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황제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격을 이제 획득했다는 이야기죠. 뭐 물론 이 갑오 을미개혁의 과정 속에서 청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손을 뗐잖아요. 일본이 승리하면서 이제 그거에 어떤 영향일 수는 있겠죠. 그거에 영향일 수는 있겠죠. 뭐 그 전에 황제 나라를 선포한 건 아니니까. 예. 하지만 어쨌건 우리도 이제 황제의 나라로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있게 되었다는 거. 이제 그 상징이 바로 이 원구단이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 중국 북경에 가시면 천단이라고 있죠. 천단. 예, 그 천단이 바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거든요. 바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원구단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원구단, 이 황궁은 뭐냐면 이 원구단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필요한 것들을 보조해주는 어떤 그런 보조 건물인데 지금 원구단은 지금 없어졌고요. 황궁우만 지금 남아있습니다. 어쨌건 이 원구단과 황궁우가 바로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상징적 건물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자, 이 대한제국은 말이죠. 어떤 개혁을 단행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한제국. 이 대한제국은 광무, 예, 연호가 이제 광무거든요. 이 대한제국이 시행했던 그 개혁이 뭐냐면 예, 바로 이 광무개혁이라는 겁니다. 광무개혁. 광무개혁이라는 건데 이 광무개혁은 여러분들 주로 이 광무개혁은 주로 99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예, 1904년까지 이 1904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라일 전쟁이거든요. 아, 물론 이제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한제국이 세워지면서 출발한다라고 보셔도 돼요. 예, 97년도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그게 99년도예요. 왜 99년도가 의미가 있냐면 제가 이 RSD 독립협회의 권력투쟁이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. 그죠? 이 권력투쟁이 98년도에 종료가 됩니다. 예. 예, 98년도에 종료가 돼요. 뭐, 종료의 방법은 독립협회 해산입니다. 예. 종료가 되면서 이제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을 시키죠. 이거 좀 설명드린 건데. 그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시키면서 본격적인 개혁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18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고 얘기는 해요.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. 연도가. 이제 그렇게 독립협회와의 권력투쟁과의 연결고리 속에서 그 99년을 제가 지금 상정을 한 거예요. 아시죠? 자, 그러면 이 광무개혁의 정신이 뭐냐.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광무개혁의 정신은 바로 구본신참입니다. 구본신참. 구, 옛것을 본으로 하고 새로운 신,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라는 이 구본신참에 입각해서 이 광무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. 이 구본신참과 상당히 유사한, 이 구본신참과 상당히 유사한 그 개념이 뭘까요, 여러분들? 그렇죠, 바로 동도서기. 예, 이 동도서기와 상당히 유사한 어떤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. 그 온건계파가 그 중국 그 양무운동 중체서용 있잖아요. 예, 거기 영향을 받아가지고. 동도서기 즉 방법에 의해서 개화를 추진한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고종의 그 광무개혁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본신참의 어떤 정신에 입각해서 이런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